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저는 대우망 장난감. 어디 장독대와 한번 놀아볼텨? 네, MCA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제작한 촉촉이 모래, 네, 모래놀이 대우망 장난감도 이제 한번 할 때 됐죠. 여러분 모래놀이 다른 유튜브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죠? 대우망 장난감도 할 때가 됐지! 제가 모래놀이 세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모래놀이 나도 완전 좋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준비한 제품은 비켜봐! 빠밤! 디저트 카페 세트! 네, 디저트 카페 세트라는 모래놀이 세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영상 그냥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영상은 이벤트 영상! 앞으로 1탄, 2탄, 3탄, 4탄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이 촉촉이 모래 세트, 다양한 종류의 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다양한 종류의 세트를 제가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참여 방법 소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 네, 자, 참여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총 제가 6편, 7편 정도의 영상을 제작을 할 텐데요. 그 영상에서 한 분씩, 영상 하나에 한 분씩, 네, 지금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씩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은 여기 이벤트에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는 리뷰, 앞으로 소개되어질 리뷰 영상에서 발표를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디저트 카페 세트 영상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날 올리는 날 한 분을 발표합니다. 킹덤이라고 성을 만드는 촉촉이 모래 세트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성 만드는, 네, 킹덤이라는 성을 만드는 그런 촉촉이 모래 세트 영상에 영상에서 또 한 분을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매 영상마다 한 분씩 발표를 해서 총 다섯 분께 촉촉이 모래 디저트 카페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되죠? 많이 갖고 싶으시죠? 네, 많은 분들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좌측에 보면 촉촉이 모래 이렇게 써 있고요. 이 이벤트 제품은 디저트 카페 세트로 캔디, 아이스크림, 초콜릿, 케이크 디저트들이 모두 모여 있네. 재밌는 모래 디저트 카페 놀이,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와, 앞에 그림에 보이는 이런 디저트들을 모래 놀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우와, 굉장히 기대되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양한 디저트 몰드들과 모래 놀이 상자가 들어 있어요. 이 제품으로 살짝 여러분들에게 살짝 말씀해 드릴 것 같으면 세계 최초로 항균력 인증도 받은 제품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제품 박스 앞쪽은 이렇게 돼 있었고요. 무거워. 무거워. 자, 세트 내용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제품도 제가, 네, 곧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제 리뷰 영상을 이걸 보시면 안 볼 거잖아요, 그죠? 네, 제 리뷰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에게 상품을 나눠드리고 싶지만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첨이 안 되시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벤트가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네, 5월 어린이달을 또 가정의 달 어린이달을 맞이해서 5월까지 또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또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벤트도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음 이벤트를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우망 장난감 더 많은 제품과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촉촉이 모래 세트 저도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는데 이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대우망 장난감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구독!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촉촉이 모래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